미래들의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자, 본게임이 어느덧! 빰빠밤 빰빠밤 100회를 맞았습니다! 100회! 형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 없어 한번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예예. 예. 근데 이거 100회를 맞아서 자, 용산의 수치를 벗어나서 네. 이거 엄청난 곳으로 왔죠? 이거 어딥니까 네. 도대체? 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ADD! 네. 네. 대한민국에서 보안 등급이 제일 높은 곳. 청와대랑 비슷하네요. 들어올 때 힘드시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네. 이거는 반대로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거. 네, 맞아요. 네.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이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술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네. 아, 그래서 그런가? 우리는 네. 지금 드론 공모 32대의 드론이 저희를 맞아주겠습니다. 엄청나죠? 야. 안녕, 안녕, 안녕. 이게 지금 사실 우리를 네. 맞아주기 띄우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기술인데. 군집형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네. 이런 거 보시면 지금 뭐 평창에서 다 본 게 아니냐. 아, 그렇죠. 그때도 네, 네. 그, 예, 개막식 때 숫자도 개막식 거의 네. 더 많은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미리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인 거고 네. 이거는 지금 수십 대를 실시간으로 제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아, 그리고 드론 좌로 봐하면 딱 우로 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몇 명이 32명이 이게 조종하는 아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저걸 네, 나가는 네. 거예요? 저건 한 사람이 하는데 안 부딪히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드론하면 보통 이제 정찰용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렇게 작아도 자폭. 아, 군사용은 네. 군사용이에요? 자폭용으로 적군의 뭐 무기들을 부술 수 있는 그런 자폭용 드론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최고 정점 기술이 드론이 아닙니다. 드론까지 네. 포함해서 엄청난 것들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물론 네. 허용되는 선에서 네. 자, 그 내용이 어떨지 이곳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저희는 본게임에 엠입니다. 엠. 최대 100kg 올라가요. 100kg? 네. 이건 아무나 진짜 태워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건. 네. 제가 가지고 싶네요. 네. 우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캐나다에 살았는데요. 추력이 있어야만 생깁니다, 비행기는. 풍선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쪽에서 기압이 약해져가지고요. 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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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정전차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죠? 하겠습니다! 오빠, 이렇게 참, 이렇게 대한민국 육군의 용공군, 자 어느 한 군데 빠질 것 없이 모두 네. 우리 유원 기자님의 손끝이 안 닿은 곳이었겠습니다만, 와, 이 ADD의 네. 기념비,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2005년에 네. 만들었는데요. 2005년에 네. 우리 본게임 100회를 미리 예상하지고 빅픽쳐 그때부터 기념비 건설하신 겁니까? 제가 14년 뒤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런 도사면 제가 이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아, 그러게요. 네, 그건 아니고, 네. 그 ADD가 사실 자주국방의 상징, 국산 무기 개발의 총본산 아닙니까? 네. 1970년에 만들어졌는데, 워낙 고도의 보안 기술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생한 것, 노력한 것에 비해서 외부에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정말 음지에서 묵묵히 사명감을 갖고 일하신 분들인데, 제 사이트 회원들이 이제 원래 그러한 자주국방, 무기,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좀 노고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뭐를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제 회원들, 평범 네티즌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정말 작지만 천 원부터 해가지고 만 원 단위 이러한 성공을 모아서 저 이렇게 자그마하지만
격려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저도 잘 몰랐거든요. ADD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죠 뭐. 네. 밀리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신가 봅니다. 네, 네. 네. 대단하신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ADD 네. 그 뭐 역사 그리고 그동안의 발자취 네. 뭐 막 대표적인 어떤 뭐 무기체계 여기서 개발된 좀 소개 좀 쭉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이제 1970년에 창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년이 2020년 아닙니까? 내년이면 창설 50주년. 네. 아. 정말 뜻깊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ADD에서 나름 여러 가지 이런 의미 있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10년 단위로 우리 국산 무기가 발달된 그런 이제 개념을 이제 정리해 소개를 합니다. 1970년대 이제 자주국방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좀 우리 기술이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총. 그렇죠. 총. 예, 총포류죠. 아, 총포류.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총이나 박격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 병기 이제 국산화가 주로 이루어지던 시기. 그 1980년대에는 그보다 좀 더 이제 발전이 돼서 이 선진국에 가까운 무기를 개발하던 시기.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1990년대에는 미사일 등을 포함된 고도 정밀 무기를 만드는 시기고 2000년대에는 우리가 이제 세계 정상급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개발해낸 이런 시기로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수많은 우리 군의 무기 체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ADD가 중심이 돼서 개발한 무기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아, 50주년이니까 1년에 3개씩? 네, 네. 150개. 150개. 1년에 3개씩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절반만 맞추신다. 아. 그 2배 이상, 354종입니다. 네. 그 완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체계가 됐다는 걸 쓰이고 있다. 예, 이미 개발한 게 아하. 354종.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많죠. 그러네요. 예,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거고 이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총이 뭐죠? K2. K2죠. K2. 예. 그다음에 세계 정상급 자주포로 무기는 K9. 아, 저 지난 시간에. 예, 예. 그다음에 KT1 기본 훈련기. 우리 본 게임에서 다 다뤘던 이런 중요한 국산 무기들이 다 여기 ADD에서 만들어진 거다. K2 뭐 우리 신형 전차라든지 K21 보병 전투 장갑차 이런 것도 다 ADD가 주축이 돼서 방산업체와 함께 개발된 이제 그런 무기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제 K9 자주포는 지금 세계적으로 600문 이상 판매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K2 소총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뭐 인도네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렇게 해서 세계 11개국에서 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궁이라고 유도 로켓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FCT라는 데서 작년에 1등을 했는데 이 FCT가 뭐냐면 Foreign Comparative Testing이라고 그래서 이제 미군의 이제 무기가 꼭 미국 내에서 만든 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국 중에도 가성비가 미국에서 만든 것보다 뛰어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외국 무기들을 갖다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우리 미국에서 만든 것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네? 그러면 미군이 채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테스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FCT라고 그러는데, 이 작년에 우리 이제 비궁이 테스팅을 했는데, 19개 품목 중에 당당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무기 추계 중에는 거의 전례 없이 미국에서도 채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미군 장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네.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군 장비로 채택이 되면 정말 국제적으로 또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는 이제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ADD 진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제 아주 주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제를 공개하도록 할 텐데 자주국방의 본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펼쳐지는 우리 본 게임 그렇다면 오늘의 짚어볼 무기는 무엇인지 주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기술력의 하이라이트죠. 자주국방을 쏘다. 우리 미사일 넘버 5. 그러니까 다섯 개를 살펴보는 겁니다. 미사일이 아무래도 어떤 첨단 정밀 유도 무기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100회 특집으로 탑 5를 정한 겁니다. 네. 저 뒤에 보이는 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본관, 네. 아주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 커맨드 센터를 뒤에 두고 저희가 오늘 대한민국 미사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첫 번째 미사일 넘버 5 네.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네. 거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는 우리 천궁을 꼽았는데, 천궁. 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이게 이제 흔히 그 철매2로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철매2는 프로젝트명이고 정식 미사일 명칭은 천궁입니다. 또 우리가 국군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이제 그런 전시 행사가 있을 때 종종 등장하는 이러한 이제 무기고요. 이 무기는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제 호크라고 미국제 중거리 지동 미사일이 있었는데 그것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한 거고 2011년 말에 개발이 완료가 됐고 실전 배치가 시작된 거는 2016년. 그러니까 불과 3년도 안 된 최신형이죠. 네, 그럼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영어로 얘기하면 브랜드 뉴 미사일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미사일 하면 미사일 하나만 딸랑 있는 거 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땅에 그냥 미사일 하나 놓으면 지가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우선은 적항공이나 뭐 날라오는 걸 잡아야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한 이제 감시, 그다음에 탐지, 그다음에 추적 시스템. 그래서 미사일을 제대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동이 돼야 제대로 미사일이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궁 시스템 같은 경우도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작전 통제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포대에 있어서 이제 교전, 그 적항공기라든지 순항 미사일 같은 것을 탐지해서 유격하는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교전 통제소가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눈 아니겠어요? 눈. 아. 그러니까 뭐가 날아오는 걸 잡아야 미사일을 쏠 거 아닙니까? 어디다 쏴? 그렇죠. 예, 그렇죠. 뭘 봐야. 아, 아무데나 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딱 잡아야죠. 예. 이 레이더도 보통 레이더가 아니에요. 다기는 최신형 레이더를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미사일이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스펙은 좀 말씀드리면 큰가요? 이게 작은 미사일이 아니에요. 천궁 미사일 같은 경우는 길이가 4.6m고요. 직경이 27.5cm. 미리로 하면 275mm예요. 포로 275mm 하면 굉장히 크겠죠, 느낌. 뭐 155mm 저희 뭐 그런 그렇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는 호크 미사일과 비슷한 40km 정도가 됩니다. 유도탄 일반적으로 차량에 발사대를 싣고서 이제 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발사대 차량 말고 사실은 다른 차량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다른 가서야, 차량도 있어요? 그럼요. 그것만 가서는 실제로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다른 차량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이 천궁 같은 경우에는 탑재하는 차량이 총 7~8가지씩이나 돼요. 예. 부대네요, 진짜.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천궁 시스템에 필요한 그 다기능 레이더 탑재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발사대 탑재 차량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장전 장비 탑재 차량, 전원 장치 탑재 차량은 두 종이나 되고 게다가 작전 교전 통제소 탑전 차량 그리고 기타 정비용 밴 이렇게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천궁 운용 차량의 특징은 또 천궁 시스템이 분리 결합이 가능한 이제 모듈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 발사대에 있는 차량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지휘 통제부터 뭐 수리까지 그렇죠. 아, 이렇게 함께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식구가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식구로 네. 움직이는 거죠. 그 천궁이 지대공 미사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항공기 잡고 요즘 그런 거 뭐 요격 미사일 이렇게 미사일 날로 미사일로 뭐 잡고 뭐 그런 건 안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천궁이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예. 그 요격용 미사일로도 업그레이드가 된 것도 개발이 됐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천궁 PIP, 천궁 개량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부에서 뭐 천궁2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 항공기를 잡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주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같은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이제 그런 미사일이고요. 우리 전에 패트리어트 팩3 얘기 다루지 않았습니까? 팩3 한국판이다. 그거 보시면 돼요. 요격 교도도 15에서 20km 비슷하고 격파하는 방식도 히트킬 방식으로 비슷합니다. 예.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하면 뭐 대부분의 또 우리 그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개념이 서는데 네. 조금만 더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좀 환기시켜 주시겠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란 그때 연식 좀 있으신 분들은 네. 걸프전 때 TV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 맞죠. 거의 생중계 됐으니까 예. 아마 이 기억을 하실 텐데 예. 1981년부터 미국에 육군에 배치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지금 뭐 미사일 방어 체제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소가 돼 있는데 91년이었죠, 걸프전이. 91년. 그렇죠. 제가 91학부 이제 그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 그 참 그때 그랬어요, 맞아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벌써. 예. 이때 걸프전 발발했을 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스타가 됐던 무기고. 왜냐하면은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걸 요격하는 장면들이 TV에 이제 중계가 됐거든요. 믿을 수 없어도 솔직히 놀랐죠. 말이 되느냐. 사실은 그게 뭐 항상 100% 되는 건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게 자체가 너무 놀라운 상황이어서 그걸 통해서 또 널리 알려졌었고요. 지대공 미사일로 어쨌든 탄도미사일을 요격을 한다. 이제 이런 획기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라는 이름은 뭐 단어로만 따지면 애국자 이런 뜻이지만 뭐 미국의 이름들이 대개 그렇듯이 다 줄임말이죠. 아, 이것도 약어예요? 패트리어트도요? 이것도 약어인데 Phased Array Tracking Radar to Intercept on Target의 준말이에요. 예, 패트리어트를 하는 게 낫겠네요. 예, 예. 참 장명을 잘해요. 굉장히 잘하죠. 근데 여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그렇지만 뭐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데도 그렇고요. 이름처럼 아무튼 레이더가, 여기 레이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패트리엇에.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AN-MPQ-53이라는 레이더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패트리엇의 이제 중추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5천여 개의 조그만 송수신기를 한 개의 평면에 정렬한 모양으로 수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예요. 아, 레이더가 5천 개 정도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안테나를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도 날아오는 100여 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대 9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동시에 유도해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예. 원래 이제 2008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그거는 이제 패트리어트 팩트 젠프라스형이라고 독일군이 쓰던 중고 패트리어트를 도입했어요. 그때 예산 문제 때문에 팩3 신형을 도입을 못하고 이제 중고를 도입했는데 그 뒤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부각되면서 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할 수 있는 팩3형이 이제 CRI라고 해서 이제 그게 도입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팩2 젠프라스형은 미사일도 요격을 할 수 있지만 주목적은 항공기 격추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계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천궁 개량형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제의 패트리어트 팩3와 우리 천궁 개량형을 통해서 그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이 중첩된 그러한 이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 우리가 KAMD라고 전에 다뤘잖아요.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보완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천궁 미사일 관련해서 정말 의도하지 않게 성능이 입지된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인데 성능이 입증됐다고요? 지난 3월에 춘천의 뭐 방공포대에서 정비사 실수로 천궁 미사일이 오발이 됐어요. 근데 원래 오발이 되면 자동으로 공중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점차 정비사 잘못으로 오발이 됐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바로 공중 폭파가 됐어요.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사고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공중 폭발했기 때문에 이 천궁 미사일 성능이 반대로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거는 테스트를 따로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비싸잖아요, 이게 또 한 발이 이게. 한 발에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사일 일부러 테스트하기도 힘든데 결과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입증을 시킨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정비사님은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곤란하셨겠습니다만 하여튼 내용상으로는 진짜 실전에 쓸 수 있는 것이 입증이 됐네요. 준비 태세가 완료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궁 개량뿐 아니고 이 천궁 개량도 최대 요격 구도가 15에서 20km인데 그거보다 좀 높은 그러니까 사드가 보통 40에서 150km 사이 요격을 하는데 LSAM이라고 그래서 장거리 대공미사라고 그래서 한 최대 고도 40에서 60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이러한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진짜 앞서 말씀하신 KAMD가 제대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궁 전에는 뭐였죠? 중거리 미사일이? 우리가 이제 그 미국제인 호크 미사일을 도입해서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까지도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원래 호크는 이제 196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서방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중거리 이제 대공 미사일이고요.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미 해병대에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퇴역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퇴역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호크 미사일 프라모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미사일도요? 예, 물론 만들어놓고 하면 굉장히 시시한데요. 네. 어쨌든 그게 묘하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고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호크는 사실 지금 천공하고 또 비교를 하면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호크는 레이더 다섯 대가 일단 있어야지 유도가 되는. 예. 근데 천공은 좀 한 대만 쓰거든요. 상당히 심플해졌는데요? 굉장히 심플해졌죠. 한 대의 지상 다기능 레이더로 뭐 탐지, 추적, 식별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배치나 운영이 편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천공의 다기능 레이더는 세계 최초로 안테나, 회전, 정지 모드 복합 운영 방식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방위의 위협에 대해서 대치가 한꺼번에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특히 이제 레이더는 또 좁고 정밀한 고출력의 레이더 빔과 다양한 파형 그리고 주파수 민첩성 뭐 이런 것을 다 동시에 갖고 있어서 원천적으로 아주 강한 대전자 방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기능 레이더 이제 이거를 능동 호밍 유도 방식이라고 하는데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만 지금 개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3차원 이상 배열 레이더 또 이 기술이 적용된 다기능 레이더는 360도로 회전을 하고 그래서 40여 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이 중 몇 개를 동시에 요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발사대에는 8대 미사일이 탑재가 되는데 미사일은 또 마하 5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저는 요격미사일은 이렇게 발사되는 게 이렇게 기울어져 발사되는 줄 알았는데 천공은 저는 영상 보니까 위로 ICBM 나가듯이 이렇게 나가대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수직 발사 방식이라고 수직 발사 방식에 버티컬 론칭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 수직 발사 통일 발사관에서 수직으로 미사일이 튀어 올라가서 발사가 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다른 그 호크라든 이런 거에 비해서 장점은 일단 수직으로 올라간 다음에 전후 좌우로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60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론상으로. 근데 일반적인 고정 발사대 방식은 일단 방향성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수직 발사 방식이 장점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수직 발사는 비행체가 발사관에서 사출이 돼가지고 일정 고도에서 안정된 자세로 추진기관이 점화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직 발사 기술 이런 거는 이제 러시아에 이어서 지금 세계 두 번째로 독자 개발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콜드런치 중에서도 발사관 자체가 압력을 받는 실린더 역할을 하면서 유도탄을 밀어내는 포미 압력이라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태고 뭐가 장점이냐? 발사 시에 화염이 발생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발사 위치 노출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무기체계의 신뢰도 당연히 수명도 길어지고 생존성 이런 걸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나와서 거기서 점화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콜드 런치 방식이군요. 한 런치는 발사관에서 불이 붙으니까 잘못하면 미사일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무슨 그 우주비행선 같은 거 하면 밑에 불 붙이면서 올라가는 그게 이제 핫 런치고 실전 배치하려면 우리 한국이 뭐 그 봄전은 가을 겨울도 있고 막 뭐 장마도 있고 막 가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무기 체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과정이 하나가 시험 평가예요. 온갖 악천후라든지 뭐 사계절 이거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 개발하는 분들도 시험 평가 요원 개발하는 분들 고생하지 시험 평가 요원들도 정말 고생하는데 그 우리 이 천궁 같은 경우도 정말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시험을 했는데. 기온의 경우를 보면 최고 36도, 최저 영하 30도의 기온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뭐 이겨내는지 시험을 했고 그다음에 한겨울에 1400구지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도 이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요즘 ECM이라고 전파교란이 많이 이제 발전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상정한 이런 시험을 다 무사히 통과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전자기파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곳에 전자기파 시험장이 있습니다. ADD네요. 무려 이거 하나가 67개 다양한 시험실이 있네요. 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제가 갔다 온 데가 하나여서 여기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SF 영화에 나오는 데는 정말 비싸게 생겼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전자기파 시험장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 그건 여기는 우와! 우와! 엄청납니다. 어, 일하시는 분들 계시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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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런 그 연구실에 처음인데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깊이입니까? 디스플레이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실험에 필요한 예. 그런 구성을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은 전자파가 강력하게 오고 가는 실험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전자파가 벽에 맞고 반사가 되면 정확한 시험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흡수체를 설치를 해서 전자파가 벽에 반사되지 않고 다 흡수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예,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까만색 칠해놓은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혹시나 찔리실까 봐. 아, 예, 예. 조심하시라고 예. 보시는 거고. 이 저 위에 있는 저 장비가 저게 이제 뭐죠? 예. 아, 저희 그 시험 중인 장비인데요. 예. 이 위치에 전자전장비를 위치하게 되고 포지셔너가 아래서부터 위로까지 상승하고 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벽면에 보시는 다양한 안테나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기에서 전자파가 방사가 되면 장비가 그 신호를 수신하고 분석해서 정확한 성능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예, 그러한 시험 문항입니다. 네, 전 처음 봤는데 언론에 이거 자주 공개하신 겁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첫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언론 최초 공개! 최초 공개는 본게임과 함께. 그 보안성 검토를 언론에 공개할 때는 저희가 보안성 검토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까지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요 전자전 실험실. 챔버 실험실은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야, 우리도 최초로, 아, 이제 본 게임이 최초로 이곳에. 그럼 여기서 실험했던 것 중에, 아, 이건 진짜 성공적이었다. 아니면, 아, 여기서 뭔가를 하나 좀 이뤄냈다. 이렇게 좀 자랑거리, 이 실험실에서 나온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70년대부터 이렇게 그 전자전 장비를 개발을 해왔는데 이 실험실에서 했던 장비 중에는 크게 전투기 자체 보호 장비, 그러니까 전투기의 밑에 보면은 파드 형태로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레이더 신호가 들어왔을 때 강력한 전파를 쏴서 레이더가 작동이 되지 않도록 레이더의 스크린이 그 뿌옇게 되도록 하는 그런 장비를 해서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스트레스에 준하겠네요. 예, 그런 장비를 또 개발을 했었고. 오, 여기가 조종실. 예, 맞습니다. 우와. 지금 떠 있는 게 저 안에 실험실 내부의 모습이겠네요? 예, 내부의 각 중요 포인트들을 카메라로 비추고 있는 화면입니다. 우와.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화면으로 볼 수는 없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다양한 측정 장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기 이렇게 막 파동 치는데 저런 거를 보면서. 그렇죠. 아, 그렇군요. 미래의 전장 환경이 사실 6K 공에다가 사이버 우주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5차원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그 초연결, 초지능화 그런 것들이 발달됨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자, 앞으로도 더욱더 말씀하신 그 계획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전자전 기술부 화이팅! 여기가 풍동 연구소? 네. 풍동. 아, 바람의 움직임. 네. 바람의 움직임을 아니. 안녕하세요. 네, 전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의 전명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명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요 앞쪽에 실험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단계도 있고 그런데 요 멀리서라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컨트롤 타고. 네, 여기 이제 컨트롤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쪽 이제 이쪽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쪽에서는 이제 시험을 달아놓고 다양한 시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여기서는 약 한 10m에서 100m/s 정도의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10m에서 100m/s이면 여름에 막 폭풍 치면 그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태풍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 태풍이 대략 한 2, 30m/s 정도 아닌가요? 태풍이 2, 30m 여기서 100이 나와요? 네.
한번 제가 실험실에 직접 들어가서 바람을 한번 제대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공간이 하나 있고. 아, 이거 요쪽이 이제 여기가. 예. 형님 간격이 넓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아, 이것이 암석 풍덩입니다. 풍덩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이게 앞에 그 미사일.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미사일 모형이 되겠죠? 아니요, 요 앞에 요 부분까지만. 어? 네, 지금 형상이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턴테이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바람이 나오는 곳은 어딥니까? 이쪽에서 바람이 나오고, 네. 네, 돌아가서 계속 돌아갑니다. 네. 쭉 떨어지시면 돼. 이게 쭉 떨어졌네. 네. 예, 예. 아, 이게 이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네. 바람 풍는데 스크린을 이렇게. 네. 아. 이곳에서 실험을 해서 마지막까지 무기 체계화된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성공사에 어떤 무기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천궁이 있습니다. 대공 무기 체계인 천궁. 네, 그 무기체가 여기서 네,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 시험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무인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시험을 여기서 진행을 했고요. 바람 체험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네. 안전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을 잠깐 맞아보는 시간. 네, 우리 형님이랑 네. 저는 둘이. 아니, 네. 박사님, 네. 박사님 많이 맞으셨어요. 저는 네, 빼고. 네. 네. 저기서 저희 안전을 책임지셔야 네. 되니까. 네.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아니, 얼마나 바람이 세면 이런까지 저희가 해야 되니. 태풍에 근접한 이 바람을 막기에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왜 안 빠지죠? 이게 사실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더 안심이 될 것 같은데 더 겁납니다. 더 그러지, 뭔가. 자, 갑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전대는 네. 5m 퍼셀. 네. 태풍이 약 3분의 1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근데 진짜 이 태풍 오는 날 이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태풍 예보 왔을 때 예보 왔을 때 주의보 정도 주의보 내리고 있을 때 그때 막 시작될 때 상황인가요? 네, 이제 7! 네. 네, 20%가 더 5! 네. 테스트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네. 바람이 불 때 저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위별로 이 풍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기류라든지 이런 것을 뭐 항공기든 미사일 포탄 모양을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하는 거지. 아, 그렇습니다. 예. 오, 예. 예. 더 올라갔죠, 이거? 네. 10! 10! 지금 10이에요? 네, 12. 아, 10인데 이 정도에. 아, 10, 12 정도. 근데 실제로 100까지 간다고 이거예요.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팀입니다. 아, 오늘 예.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소리가 먹히네요. 그죠? 우리 저 태풍 현장에 가서 기자들이 방송 기자들이 예, 리포트 예. 하잖아요. 그때 그 막 머리 흩날리고 그 느낌이 드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본 게임 100개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그 시험실도 언론 최초 공개 아닙니까? 예.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이뤄내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근데 특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네. 같아요. 이거 다른 언론에서 샘 내면 어떡하죠? 그렇죠, 진짜 네. 이게 거의 이렇게 특집으로 해 네. 지금 네. 본 게임의 힘을 네. 여러분께서 지금 막기하고 계십니다. 네. 네. 또 그게 더 나옵니다. 계속해서 본 게임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주국방을 쏟아 국산 미사일 넘버 5 저희가 ADD 대전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미사일은 또 뭐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까 천궁이었잖아요. 천궁. 이번에도 궁입니다. 예. 근데 무슨 궁이냐? 신궁. 예. 거의 뭐 끝판왕이 나는데 신궁? 예. 이 신궁은 아까 천궁보다는 굉장히 사거리가 짧아요. 이 보병이 휴대하면서 갖고 다니면서 쏠 수 있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한 게 이 신자가 귀신 신자, 신의 화살이 아니냐. 예. 이거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새 신자입니다. 아, 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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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활. 예. 한자로 새신 활궁. 예. 예. 와, 예. 저 사람은 신궁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아니, 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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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이제 2인 1조로 운영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작고 가벼운 보병 휴대용 미사일이다. 그게 특징이고요. 길이도 아까 그 천궁보다 굉장히 짧아요. 1.6m. 직경. 휴대용이니까? 예, 예. 직경 8cm, 80mm. 그러니까 작은 거죠. 무게 15kg이고 최대 속도는 마 2.1, 음속은 2.1배고요. 최대 사거리도 10km가 안 됩니다. 7km 정도 되고 최대 고도는 3.5km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차량에 실려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에 뭐 헬리콥터라든지 함정 등에 탑재해서 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30mm 자주대공 비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 발을 달아서 비호 복합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대공포와 미사일을 하나의 시스템 묶어서 활용하는 이런 이제 대공 시스템도 개발이 됐고, 이 비호 복합은 인도 등의 수출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궁을 만들어내기 전에 우리 네. 이제 외제를 썼죠. 당연히 뭐 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중에 아마 스팅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옛날에 언론 많이 탔습니다. 이것도 예. 스팅어 미사일,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미스트랄, 스팅어는 미제고요. 또 러시아의 이글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프랑스 미스트랄의 경우는 현재 세계 23개국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되게 대표적인 휴대용 유도무기 체제입니다. 1992년에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됐었고요. 미국의 스팅어는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고, 러시아의 이글라도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에 불곰 이제 사업이라고 했었잖아요. 아, 예. 러시아 무기들을 도입하는 불곰 1차 사업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쓰고 있고요. 신궁 설계는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하고 프랑스의 미스트랄 미사일의 장점만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름도 신궁이고 장점만을 네. 반영했으면 네. 명중률이나 이런 성능도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스팅어, 대표적인 스팅어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스팅어나 이제 이글라의 기술들이 사실은 신궁보다 뭐 몇십 년 전에, 뭐 20, 30년 전에 이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그 올드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이들 미사일들은 보통은 직접 그 목표물하고 충돌했을 때, 맞췄을 때 명중해야 예, 경우 격추 폭발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신궁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접신간이라고 해서 목표물 근처에만 가도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수백의 파편이 그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 물론 이제 근접신궁이라는 기술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우리 신궁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최신 버전을 활용해서 이제 개발해 낸 게 이제 특징이고요. 시험 과정에서 9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력 방식도 이제 이중 추력 방식을 채택을 해서 최대 속도도 마하 이상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헬기는 물론이고 당연히 고정 제트 엔진을 장착한 이러한 이제 항공기도 격추시킬 수 있도록 개발이 됐습니다. 또 명중률 높아진 이유는 당연히 이제 유도 방식이 좋기 때문인데, 항공기 적외선 호밍 유도 방식이라는 걸 채택을 하고 있고요. 발사 후 망각, fire and forget 개념에 따라 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색 탐색기라는 것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요거는 전투기가 열추적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플레어를 한 걸 이제 막 떨어뜨리죠. 지만 장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요거를 이제 완전히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전투기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굉장히 우수할 수밖에 없고,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신궁 같은 적외선 유도식 휴대용 미사일, 대공무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지금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굉장히 앞선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동하는 표적에 적합한 비례항법 유도 방식이란 게 이게 재밌는데, 이 비행간 비행항법 유도라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표적과 유도탄 간의 이 시선,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그러죠, 시선. 네. 시선이 있습니다. 이 시선을 지속적으로 이제 측정하고 추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시선 변화율을 냅니다. 그걸 기초로 이제 유도탄의 유도 명령을 산출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탐색기를 사용한 유도탄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유도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이제 적외선 호밍 유도 방식, 이 항공기 동체를 공격하기 전에 항공기 후미에서 나오는 배기 열원을 공격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요걸 같이 채택을 해가지고 이제 극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사일 전방에 또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항력 감쇄기도 장착이 돼 있고, 이런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스팅어나 러시아의 이글라보다는 사실은 명중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연구원분들, 우리나라가 그런 기술이 좀 후발주자 아닐 겁니까? 뭐 미국, 러시아 뭐 이렇게 따져보면, 와 근데 그걸 이렇게 따라잡는데 진짜 무지하게 고생하셨겠는데요. ADD 계신 분들 업체에서 정말 밤잠 못 자고 노력하셨지만, 그 일부 이제 러시아의 기술을 좀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과 이거를 좀 절약한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의 고생이, 아까 청궁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뭐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뭐 청궁도 뭐 높은 고지에 가서 1400m. 예.
근데 신공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 우리가 레이더 사이트가 보면 보통 높은 고지에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있어서 기지 방어용으로 이런 신공들이 배치가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한겨울에 또 엄청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실제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한 그러한 시험도 하고 검증을 이제 해야 됐고 또 하나는 미사일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 몇십 차례 쏴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1000m 넘는 험준한 산을 올라가서 뭐 해야 되는 경우도 제일 있고. 더울 때, 제일 추울 때, 네. 제일 눈 그렇죠. 많이 왔을 때 네. 오가 그냥 내 죄송합니다만 고생이나 고생 제일한 때만 그냥 꽂은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 그때 전에 그 박격포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아예 무거우면 차에 싣고 가는데 네. 어정쩡한 거 있잖아. 아까 휴대용 아까 신는 거 휴대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메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네. 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완은 말도 못했고 또 이게 이제 가상 표적기를 쏘지 않습니까? 조그만 모형 비행기 같은 거 쏴가지고 네. 그걸 표적을 해서 이제 격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 어렵게 올라갔는데 날이 안 좋아가지고 표적기가 못 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허탕치고 다시 내려오는 예.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대기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진짜 그 자주국방, 한국의 어떤 그 국방기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연구원분들 네. 아니도 보니까 연구원분들이 그냥 연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보니까 네. 막 나사 조이시고 아, 그러게요. 이거 다 엔지니어 뭐 다 마찬가지겠죠. 다 네.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열정 대단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우아하게 페이퍼워크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흑대머리 몸으로 떼워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열정, 네. 이런 또 희생,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ADD 아, 그리고 한국의 국방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대공미사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시조, 원조라고 할까요? 그 첫 번째 대공미사일 그런 거 어딜까요? 우리 기술로 만든. 역시 그 이름도 뭘까요? 멋있는 천마. 약간 뭐 신궁, 뭐 천궁 나왔잖아요. 네. 하늘 나는 말. 그렇죠. 페가수스인가요, 네. 영어로 하면? 뭐 그런 식으로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천마가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국산 대공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지을 수가 있는데 1980년대 말부터 개발이 착수가 됐고요. 1999년에 배치가 됩니다. 요거는 고도 5km 이내에 이제 적어도 대공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K200 APC를 개조를 해서 그 위에다 유도탄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를 장착한 장비가 돼요. 좌우 4발씩 유도탄 8발 예. 그리고 탐지거리 20km 추적거리 16km의 고성능 레이더 탑재 그래서 주간, 뭐 야간 전천후 사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반도 같은 산악지역에 딱 적합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천마 미사일 자체의 성능만 보자면 최대 마하 2.7 그리고 최대 기동속도 35G 그리고 유효 사거리는 9km 예.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뭐 5km 고도 네. 앞서서 뭐 사드는 어디고 뭐 그 밑에 어디 그 이 고도가 이 대공 미사일에서는 중요하네. 뭐 어느 고도에 그렇죠. 따라서 고에 맞춰 또 특별한 뭐 특정한 네. 기술이 필요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방공망 또 방공우산 표현하는데 네. 고도에 따라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방공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근데 고고도는 당연히 이제 가장 높은 데서 1차적으로 적 항공기나 미사일 미사일 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막는 이제 그러한 미사일이니까 당연히 사거리도 길고 성능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고스펙, 하이스펙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고도의 경우는 보통 우리 이제 7.5km 이상의 범위, 보통 10km 이상, 20km, 뭐 20몇 km까지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20km 이상 올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20km 이상 비행하는 거는 뭐 유토 정찰기라든지 아주 극소수의 항공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그 20km 미만 내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 패트리어트라든지 과거에 이제 나이키 어큘리스 같은 경우 뭐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고고도의 이제 그 방어 미사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중고도는 보통 이제 7.5km 이하의 고도에서 이제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제 그러한 미사일인데 사거리 경우는 보통 한 9에서 10km 범위 내 그런 미사일들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아까 이제 천마가 9km라고 했잖아요. 천마 같은 경우 이제 얘기를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짧은 뭐 5km 뭐에서 뭐 7km 안팎 뭐 이제 그런 미사일들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의 경우 단거리 적어도 방공 미사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보통 보병이 갖고 다니면 쏠 수 있는
또는 그걸 좀 무거우면 차에 싣고 다니면 쓰는 건데 뭐 아까 말씀드린 신곡이라든지 네. 프랑스제 미스트랄, 미국 스팅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 이제 3km 이하의 근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 반공은 보통 대공포들이 맞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호, 또 발칸 아시죠? 발칸, 예, 20mm 발칸포라든지 돌면서 하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반공 대공포, 근거리 대공포. 또 스위스제 유명 오리콘포 있어요. 70년대부터 쓰는 오리콘포 같은 경우도 이제 근거리 반공 시스템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3km 밖에서 날아오는데 그거 뭐 누르고 야.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야. 이렇게 대공포를 맞출 수밖에 없겠네요. 야. 정말 긴급한 상황이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미사일까지 맞고 세 번째 미사일, 넘버 5 중에서 세 번째 미사일은 뭡니까? 세 번째도 또 역시 궁입니다. 아, 그죠, 궁이죠. 미사일이에요, 궁. 우리는 궁으로 가네. 예. 궁인데 뭐... 오! 좋아! 우와! 대박! 야, 정말. 네, 저거구나. 네, 저거구나. 우와! 엄청난 것들이... 이야... 움직인 로봇 같은 거 보고 싶었거든요. 로봇은 혹시 로봇 아 네 있습니다. 로봇도 있어요? 네. 오. 얘군요. 네. 오. 네 최초 공개. 네 최초 공개. 어 최초 공개. 네. 아니 저 얼굴은 스타워즈에서 많이 나왔던데. 귀엽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본 게임에. 임상실험에 이제 예, 그것도 제가 또 해야 되겠군요. 예. 뭐 하시는 거죠? 안전하게 예? 벨트를 쳐야 돼요. 아, 이런 거 하면 더 무서워요. 안전하게 지켜야 돼요. 아니요. 예. 속도 확 내주시죠. 누구야 제 고속도. 그 정도야 실험이 되는 거죠.